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연잎 약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밥을 해서 연잎에 싸서요. 쪄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도시락이나 선물용이나 등산 가실 때 들고 다니시기 좋아요. 그리고 냉동실에 하나씩 넣어놨다가 꺼내 드시기도 좋고요. 먼저 쌀을 불려야 되는데요. 요거는 종이컵 4컵이고 500g입니다. 제가 한 두 번 헹궈왔고요. 물에 담가서 불려주는데요. 제가 이미 전기밥솥으로 하는 약밥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요 전통 방식으로 찜솥에서 이제 쪄서 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찹쌀 두 컵을 물에 불려놨는데요. 요거는 전자레인지로 간단하게 돌려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쌀은 충분히 한 2시간 정도 충분히 불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생밥 요걸 준비했는데 요걸 이제 까서 준비해 놓고요. 볶음 땅콩 있죠? 술안주 땅콩. 그거 하실 경우에는 그냥 껍질 벗겨서 바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생 땅콩일 경우에는 이렇게 물에 불려서 쓰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바로 연잎인데요. 제가 작년에 연잎을 사서 이제 연밥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시간이 없어서 못 올렸었거든요. 요 연잎은 그 시간, 시기를 잠깐 놓치면은 못 올리겠더라고요. 왜냐면 연잎이 잠시 판매되는 시기가 짧거든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연밥을 못 올려서 제가 못 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냉동 보관하는 영상까지 담았었는데요. 쪄서 하는 방법과 그냥 생연잎을 바로 이렇게 접어서 바로 이렇게 얼리는 방법 두 가지를 했던 건데 여기 지금 딱 1년 지났습니다. 생으로 제가 냉동시켰던 건데요. 해동시켰습니다. 해동시키면 이렇게 끝은 좀 말라 있지만 바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살짝 데쳐서 제가 냉동시키는 건데요. 해동시키니까 사실은 더 촉촉해요. 덜 마르고 생으로 한 것보다는 덜 말랐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연잎의 4분의 1입니다. 연잎이 큰 거는요 4등분해서 하나씩 싸시면 돼요. 밤은 깎아서 바로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약밥 소스도 준비해 놓겠습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4컵짜리, 2컵짜리. 2컵짜리 먼저 준비할게요. 설탕은 5분의 4컵 쓰시면 돼요. 근데 설탕 넣는 거 좀 찝찝하신 분은 꿀이나 올리고당 또 5분의 4컵 쓰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반반 섞어도 됩니다. 올리고당 반컵 하고요. 자, 설탕을 한 3스푼 넣겠습니다. 요거는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고요. 흑설탕 있으신 분은 흑설탕 쓰시면 색이 더 이쁩니다. 제가 오늘 흑설탕을 지금 준비를 못해서. 그리고 진간장은요 3스푼 반 쓰고요. 계피가루 약간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참기름 2스푼 쓸게요. 이제 참기름도 다 써가네요. 흑설탕이 없어서 색을 좀 못 내실 때는요 커피 조금만 쓸게요. 자, 커피를 이렇게 약간만 넣고 색을 낼게요. 찹쌀 4컵용 준비할게요. 아까 2컵용에 딱 2배를 준비하시면 돼요. 설탕과 이번에는 꿀을 넣을게요. 설탕 반컵 하고요. 전 아카시아 꿀이고요. 반컵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간장 아까 요거에 2배니까 7스푼 넣어야 되는데요. 요게 3스푼 반이고요. 아까는 커피를 넣었지만 요번에 좀 다른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만든 조선간장이거든요. 근데 조선간장이 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좀 오래되니까. 조선간장을 제가 일부러 단지에 넣어서 옥상에서요 한 3년 정도 놔두면요 색이 점점 진해지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색은 진해지는데 더 짜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색을 진하게 낸 조선간장을 가지고 안동 찜닭이나 아니면 잡채 또 이런 약밥 색깔 낼 때 이걸 좀 쓰거든요. 이렇게 3스푼 반 쓸게요. 요 조선간장 진한 거 없으신 분은 그냥 진간장도 그걸 쓰시면 돼요. 계피가루를 저는 작은 스푼, 티스푼, 커피스푼 하나 넣을게요. 기름은 조금 실수로 많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밤 있죠? 밤 깎아놓은 거. 이거 지금 1시간째 불리는데 거의 다 불려졌거든요. 볶은 땅콩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생땅콩은 한 번만 데쳐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잣을 좀 쓰는데요. 제가 지난번 만든
그 약밥 영상을 간편하게 하려고 이제 요 잡병이 앞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있었지만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굳이 없어도 되는 재료에 너무 매여서 고민하실까봐 제가 이걸 뺐고요. 자, 이번에는 뭐 잣을 좀 쓰도록 할게요. 없으신 분은 안 쓰셔도 돼요. 충분히 불려졌거든요.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뺀 다음에요. 전자레인지 먼저 돌릴 텐데요.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아가는 냄비여야 됩니다. 비전 냄비나 이런 사기 그릇 냄비 유리도 괜찮고요. 뚜껑이 있어야 되고요. 뚜껑이 없으면 이제 랩이라도 씌워서 전자레인지 돌려야 됩니다. 냄비가 큰데요. 이렇게 안 커도 됩니다. 2.5리터 뭐 한 2리터만 돼도 될 것 같거든요. 종이컵 용량 6.5온스거든요. 물을 한 컵. 2컵을 부었는데 한번 보면은 이렇거든요. 이렇거든요. 이 정도 찰랑하면 사실 여기 물이 좀 많아요. 이걸 좀 빼내겠습니다. 자, 물은 제가 지금 반컵 뺐고요. 1컵 반 정도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 쌀과 물의 높이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약간 물이 정말 약간만 올라왔습니다. 자, 물은 1컵 반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10분 돌릴게요. 10분만 삶아주겠습니다. 냄비가 전자레인지에 안 들어가서 뚜껑을 거꾸로 덮어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저렇게 됐거든요. 아직 생살이고 잘 많이 안 됐지만 저 정도로 해서요. 그 다음에 이 소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밤도 매달 넣고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을게요. 자, 이번에는 8분 돌렸습니다. 자, 이제 약밥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는 밤하고 땅콩만 다 익으면 되거든요. 연잎에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밥을 약밥 쪘는 거를요. 요럴 때는 쌀이 조금 덜 익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잎을 한 번 더 싸니까요. 자, 연잎이 다 싸겠습니다. 이렇게 싸는데요. 채반에 뭐 면포 안 깔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이렇게 놓고 찌시면 됩니다. 쪄서 얼려두었던 연잎인데요. 아, 여기 잣을 넣으시려면요. 지금 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검정 깨거든요. 예쁘게 하시려면 이렇게 모양은 얼마든지 내시면 되거든요. 찜통에 넣어서 한 10분에서 한 15분만 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하는 약밥을 한번 해볼게요. 한 2시간 이상 푹 불린 잡사를요, 체에다 이렇게 받쳤습니다. 면포에다가 채반을 깔고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쪄주시면 돼요, 그냥. 자, 이렇게 덮어서. 2, 30분 끓여도 줄지 않을 만큼의 물을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한 10분 쪄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꺼내서 소스를 한번 발라볼게요. 자, 쌀은 조금 덜 익은 상태고요. 이제 지금 소스를 발라서 또 칠 거기 때문에 10분만 쪘고요. 이거를 전통식 방식은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거 잘 안 해도요. 압력밥솥이나 전자레인지로 활용해서 얼마든지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오늘 그냥 압력밥솥에 하든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잘 합니다. 아까 만들어뒀던 소스를요. 소스의 한 반은 바르고요. 실리콘 주걱이 힘이 없어요. 힘이. 자, 나무 주걱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은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까 제가 좀 삶아 두었던 땅콩이랑 이 밤을요. 생밤입니다. 땅콩은 10분만 삶았고요. 미리 이렇게 삶아서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골고루 섞은 다음에요. 다시 찝니다. 자, 이걸 몇 번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시는 방법만 보시고 그냥 전기 압력밥솥에 하시든지요. 아니면 그냥 전자레인지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한 5분만 찔게요. 5분만 더 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분 쪘고요. 남은 양념을요. 찜솥에 또 넣고요. 또 한 번 더 이제 5분 찌시고 또 드셔보시고 뜸이 또 안 들었으면 또 뜸 마저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연밥에 쌀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더 안 쪄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바로 연잎으로 찌면 되거든요. 약밥으로 드실 거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찌시면 돼요. 한 5분에서 한 10분 더 찌시면 되고요. 저는 연밥에 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로 싸겠습니다. 이제 싸서요. 찌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한 10분만 더 찌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요거는 아까 전자레인지에 제가 쪄서 했던 밥을요 같이 이렇게 찌겠습니다. 이렇게 한 푹 끓어 김이 오르고 한 10분 정도 더 찌는데요. 연잎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이제 밥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 10분, 한 15분 이렇게 찌면 돼요. 또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다시 해 드시면 돼요. 이렇게 찌면 되는데요. 저는 계속 강불로 쪘거든요. 줄지 않을 만큼 물만 넉넉히 넣으시면 강불로 찌시면 빨리 됩니다. 강불로 10분 됐기 때문에 불을 끕니다.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이제 지금 약밥은 뜨거울 때 드시는 것보다는 차갑게 드시는 게 낫거든요. 그 쫀득하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두셨다가요. 식으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는 게 좋거든요. 냉동 전용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냉동시켰다가요. 꺼내서 잠시 후면은 여기에 놓거든요. 그러면 드시면은 그냥 쫀득쫀득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굳기 전에 따뜻할 때 넣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서 지인분께 선물 드려도 좋고요. 연잎 약밥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